타이니지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. 와, 타이니지 슈키라 처음 나와주셨죠? 네, 네, 우리 슈키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맡고 있는 제이민입니다. 야, 제이민 씨까지 세 분이 오셨는데 이제 오셨어요. 안 불러주셨잖아요. 오고 싶었어요. 네, 너무 진짜로? 오고 싶었습니다. 아,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 도희 씨는 여러분들 아시죠? 응답하라 1994에서 굉장히 또 이제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예쁘죠? 네, 또 제가 진행한 차트쇼에도 출연도 해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. 네, 좀 인기가 많아지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밖에 나가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. 정말요? 네.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도 한번 사투리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새벽 5시 경기 아주 해벌나게 응원해가지고 이겨버리자고요. 화이팅! 화이팅! 아, 너무 귀엽죠? 그리고 우리 제이미 씨. 아우. 안녕하세요. 와, 제이미 씨는 너무 예쁘신데 새 앨범이 곧 나온다고 타이니지. 아, 네. 네. 예쁜 만큼 또 예쁜 소개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태국인 멤버 민트 씨. 태국 분이시고요. 오늘 굉장히 잘하세요. 거의 다 알아들어요. 네, 포크카. 사디카. 아, 근데 못하는 운동이 없대요, 사실, 민트씨가. 또, 피겨, 스케이트, 수영, 브레이킹 댄스, 뭐, 수중급이라고 들었는데, 네.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, 굳이 막, 10일자, 굳이 모르는 것도 있고, 네, 운동 얼마나 해요? 저요? 네, 안 보여줘도 돼요. 네. 얼마나 해요, 운동? 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운동을 좋아해서, 어렸을 때 5살 때 보충 추고, 해보고 계속. 잘합니다. 네. 우리 타이니지가 또 브라질 월드컵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태극 전사분들을 위해서 응원가를 또 부르셨다고요? 네, 저희가 이제 월드컵 응원가를 부르게 됐는데요. 9월의 주소라는 곡인데 쉽게 따라 부르시면서 응원하기를 신나는 그런 곡입니다. 그러면 그 노래를 라이브로 부탁드릴까요? 네, 그럼요. 네, 오늘 타이니지 세 분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스튜디오에서 네, 그럼 타이니지가 부르는 응원가 또 렛츠고 박수를 청해 주고요. 저는 2부에서 만나요.